욥기 25장에서 26장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괴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1절에서 6절 빌닷의 세 번째 말.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받으려는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미약함을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그저 구더기와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은 작은 존재라는 빌닷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지식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 모든 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4절 욥의 대답.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빌닷과 욥 모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생각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깨끗하지 못한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며 결과만 보고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빌닷과 같이 나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쉽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위로자요 참된 안식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